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 뭔가 이제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시원하게 올라갔던 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단을 조금 지지를 해주는 그런 시장 형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니까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었죠.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9.1%로 다소 이제 충격적인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발표 당시에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급락했다가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금통위가 있었어요. 국내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50bp의 금리 인상, 빅스텝이 진행이 됐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월 달에 FOMC 또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FOMC까지만 끝나면 8월 달 좀 반격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조금 더 힘내시고 좋은 종목 보유하셨다면 버티는 전략 계속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황 포인트 역시 두 가지 제가 잡아봤는데요. 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시황 점검입니다. 이번 주 대형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주목해야 될 지표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글로벌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일단 완화가 됐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이 뭐냐? 농산물, 또 먹거리 이런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말하는데요.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글로벌 곡물 가격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그플레이션, 즉 에그플레이션으로 촉발되는 인플레이션 그에 대한 리스크는 좀 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당분간은 물가 상승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올해 말 정도부터 한 4분기 정도부터는 물가가 꺾이는 모습이 나올 거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국내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어쨌든 필요하다.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국에서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지 않는 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하진 않겠다 라고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춤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필요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 이제 국제 곡물 가격 추이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표인데 대두박 같은 경우에만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원당, 원유, 소맥, 그 다음 커피, 대두, 대두유, 팜유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지금 이 원유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반영이 안 된 그래프이기 때문에 원유는 이제 덧바였어요. 지금 WTI가 배럴당 $100 이하 수준까지 안정되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의 요인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농산물이나 원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의 가격이 고점을 찍고 꺾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플레이션도 완만하게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고 시장이 반등할 수 있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또 꺾이는지 추가로 꺾이는지 이런 부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자료는 이제 국내 박스오피스 추이입니다. 국내 영화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냐 이 부분을 의미하는데 다른 부분은 크게 보실 필요가 없고 최근이죠. 2022년 자 보시면 이제 월별 자료입니다. 1, 2, 3, 4월까지는 이제 박스오피스 완전 바닥을 기다가 5월부터 크게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6월까지. 그래서 올해 이제 국내에서도 1000만 영화가 나왔잖아요. 앞으로 이런 1000만 영화들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개봉을 미뤄왔었던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이 하나 둘씩 대작들이 개봉을 하면서 영화관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투자 심리 개선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영화관 관련 대표 종목인 뭐 CJ, CGV 같은 경우 흐름이 어땠죠? 좋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이 좀 우려스럽긴 해요. 앞으로 1, 2주간은 추이를 더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리오프닝 기조를 완전히 망가뜨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회복이 되다가 최근에 반등폭을 거의 다 반납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또 저가에 모아갈 수 있는 게 리오프닝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2분기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백화점주를 중심으로 실적은 좋을 거예요. 2분기는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 나왔죠. 대부분의 종목들의 실적 예상치가 꺾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주 중에서 백화점주는 수익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일부 리오프닝 주의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는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선별적으로 보시면 분명히 현재 시장에서 투자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리오프닝 주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